자, 시작합니다. 여기 복합연금 최고 수령액 예측 시스템. 이것은 여러 가지 연금 재원을 갖고 있을 때 최고 연금액을 받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 말입니다.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게 하고요. 로그인 합니다. 자, 그다음에 예시를 하겠습니다. 고객명. 김동인님, 현재 본인 나이 50세. 배우자 나이 47세, 연금 개시 65세부터 종료, 본인은 90세, 배우자는 95세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연금을 65세부터 연, 한 달에 80만 원씩 연 1000만 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그리고 미래 예상 평균 물가는 약1.5% 정도 잡겠습니다. 유족연금 비율은 60%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은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이제 개인연금보험에 대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월납보험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요게 43세 때 월불입금 30만 원, 불입기간 15년, 불입만기 환급률 105%, 금리 3.5%짜리, 그리고 연금 개시는 65세부터 종료는 90세까지. 본인 앞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최근에 요걸로는 부족해서 하나 더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살 때월 불입금 30만 원, 불입기간 역시 15년, 불입 만기 환급률은 조금 떨어져서 103%, 금리는 이번에는 1.5%를 가입을 했습니다. 연금 65세부터 종료는 90세, 본인 앞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연금, 개인연금 두 개를 가입했습니다. 자, 이제 재계산하게 하고 저장하게 해서 등록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여기 가입 내역이 나오죠. 국민연금이 1000만 원부터 쭉 물가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 보면 가장이 사망 후에 배우자 60%로 생활비가 푹 떨어지죠. 그리고 본인 앞으로 두 개의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대개 우리나라에 이렇게 가장 앞으로 자기가 보험을 가입하고, 그 다음에 가장이 사망 시에는, 안 그래도 배우자께서는 가장 사망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든데 생활비가 푹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참에 이 프로그램이 좀더 보완을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도대체 연금이 얼마나 나올까? 내 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재계산하고 다음하기,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1668만 원부터 쭉 물가를 따라 늘어나죠. 늘어나다가 국민연금이 물가를 따라 늘어나니까요. 늘어나다가 가장 사망 후에 870으로 푹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수령 내역을 좀 균등하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가서 여기 나왔죠. 균등한 연금 받기 나왔습니다. 제목이. 여기 보면 1654만 원부터 쭉 처음부터 끝까지 1654만 원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이것은 방법은 여기 빨간 게 뭐냐면 요만큼씩을 인출해서 그 금액 중에서 요만큼씩을 덜 쓴다. 그래서 요만큼씩 다시 계속 비축을 해 놓습니다. 그럼 비축되어서 쌓이는 게 점점 늘어나서 5,800까지 비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본인 사망 후에 조금씩 조금씩 까 내려가서 배우자께서 안정적인 연금 생활을 하고 마지막에 딱 영원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다음 칸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연금 효율을 올리는 또 하나의 기술은 임시 저장하고 임시 저장되었습니다. 다음 들어가서 여기 그다음 가면 이렇게 나오죠. 월불입 저 밑에 여기 보면 65세와 90세, 65세와 90세 이렇게 연금 개시와 종료 나이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3.5%와 1.5% 두 개니까 1.5%를 먼저 투입하고 3.5%를 뒤에 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79세까지
1.5%짜리는 79세부터, 3.5%짜리는 80세부터, 그 다음에 배우자 사망할 때까지 좀 책임을 져야 되니까 98세 이렇게 돼 있죠. 예, 98세까지 이 3.5%짜리 상품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순차적 배치에 의해서 1654만 원이 어느 정도까지 또 연금 효율이 올라가는지 보겠습니다. 책에선 1790까지 올라갔죠. 1654에서 1799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아까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1700이 되려면 여기 1000하고 400이니까 좀 모자라죠? 요만큼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상품에 계속 빼주다가 이 상품을 요만큼 인출한 데다가 더 인출해서 빼나가다가 여기는 요만큼 인출한 데서 요만큼 도려 덜 인출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또더 인출하고 덜 인출하면 마지막에 딱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1799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연금을 매 1년씩 늦추면 7.2%씩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거 아시죠? 예, 그것을 또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65세 때 1000만 원 시작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66세가 되면 여기 1000만 원 수령이 7.2%니까 1072만 원부터 시작하겠죠. 1072만 원, 72만 원. 이렇게 1072만 원부터 시작을 하면 여기 아까 1799만 원 시작이 여기에 어떻게 되는지 금액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국민연금이 한해 늦게 시작이 될 겁니다. 1799만 원이 올라갔죠. 1833만 원, 한 34만 원 더 올라갔죠. 여기는 1년 늦추어서 1072만 원부터 수령을 할수 있게 됐고요. 일단 방법은 요 국민연금이 안 나오는 그 금액만큼 요 기타 상품에서 더 인출을 해서 메꾸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830까지 올라갔습니다. 2년을 늦춰보겠습니다. 67세, 매년 7.2%씩이니까 2년은 1144만 원. 1144만 원 하면 다시 요번에 재계산할 때 1833만 원이 또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860까지 올라갔죠. 역시 2년을 놓쳐서 1144만 원부터 시작이 되면서 1860부터 60이 가능하게 만들어줬다. 그 다음에 3년 한해더 놓쳐보겠습니다. 68세. 그러면 1216만 원, 16만 원. 7.2%씩 3년이니까 21.6%, 1216만 원부터 시작을 하면서, 요게 또 1860에서 1880까지 또 올라갔죠. 역시 68세부터 1216만 원 시작을 하고, 그다음 4차 년도 한해더 놓쳐보겠습니다. 69세, 1288만 원, 1288만 원. 이렇게 해서 다시 한 해를 더 넣어주면 현재 1881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897만 원까지 올라왔죠. 역시 1288만 원 시작이고, 다 마지막 5년째 한해더 넣어보겠습니다. 70세, 1360만 원, 36%가 늘어났죠. 전부 1360만 원. 1360만 원을 하고 재계산하면 1890에서 1900까지 올라갔죠. 역시 1360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여기 아까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넣출 때마다 조금 올라가더라. 그러면 결국 국민연금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매 1차 연도씩 넣출 때마다 7.2%씩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줬는데, 이때까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것을 넣추면 그 국민연금이 안 나오는 기간 동안에 다른 연금 개시를 하게 되면 그만큼 금액이 안 나오니까 연금 생활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허리띠를 잔뜩 졸라매고 5년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애초 4년, 5년을 연금 생활을 늦춰가지고, 그럼 또 연금이 안 나오니까 또한 3년, 4년 동안 아주 힘들게 살다가 70세 때 그냥 뭐 따시게 보내겠다고 그동안 힘들게 보내든지, 그러한 불편함이 있었는데, 요 프로그램은 그빈 공간만큼 63세, 64세 그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상품에서 그 연금 수령액을 보충하도록 만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균등한 연금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프로그램에 굉장히
굉장한 장점이라 하겠죠. 즉 국민연금을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만큼 아무리 늦추더라도 내가 연금생활을 시작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이 3년, 4년, 5년에 7.2%씩 늘어나는 정액의 효과를 다 찾아먹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의 하나 장점은 국민연금이 물가를 따라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정부에서 물가를 따라 점점 늘려주니까 좋긴 좋은데 사실은 85세, 90세 되면 내가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려고 해도 65세 때만큼 물가를 보전해서 줘도 내가 놀러 다닐 힘이 없고 쓸 데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비효율적으로 소진되거나 통장에 비축이 되어서 자녀 용돈용으로 전락하고 할 텐데 그 부분을 뒤에 점점 많이 나오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좀 앞당겨 써먹을 수 없을까 하는 부분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체감형 특허로 또 그것을 찾아먹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걸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갑니다. 다음 가면 이렇게 가서 여기 체감 비율 나오죠. 체감 비율이 1.1 하게 되면 여기 1900 으로 시작하고 1900으로 끝나던 거를 앞은 10% 더 많이 뒤는 10% 적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2090에서 마지막 1710까지 요 경우는 1.3 정도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400에서 1300까지 요게 지금 후반부는 부부가 같이 생활하다가 가장이 사망하고 배우자 혼자 생활하시게 되니까 실제 처음 시작에 비해서 굉장히 생활비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2400으로 생활을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배우자 혼자 1500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아마 40% 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최초와 최종 비교입니다. 애초 제일 처음에 1668만 원에서 시작해서 점점 물가를 따라서 2100까지 늘어나다가 배우자 혼자 사실 때는 800만 원대로 툭 떨어지는데 그것을 지금 보십시오. 2400으로 시작해서 거의 820만 원, 거의 50% 연금이 더 나오죠. 2400으로 시작해서 요거하고 양쪽은 비교해 보십시오. 쭉 2400으로 시작해서 1900, 1800, 1700 쭉 이렇게 안정적으로 생활하다가 배우자가 원래 800으로 생활할 거를 1500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1600, 1700, 1900 800으로 생활하시겠습니까? 2400부터 2300, 2100, 1700, 1400까지 생활하시겠습니까? 단 하나,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시려면 국민연금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 요 경우 수령액을 점점 이렇게 줄여서 수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점점 줄여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중도인출로 연금생활을 하게 됩니다. 매년 1회씩 필요한 금액만큼 빼서 그 금액으로 연금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 이상은 꼭 중도인출 기능이 있는 상품을 갖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애초 저희들이 권하는 것은 직장인이 처음에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 바로 국민연금을 떼버리지 않습니까? 최초부터 그냥 중도인출 기능이 있는 연금성 보험을 아예 가입을 하나 해 놓으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그리고 지금 50세, 55세, 60세 아직 내가 여러 가지 연금 재원은 있는데 중도인출 기능이 있는 보험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시급히 중도인출 기능이 있는 보험을 하나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렇게 1600짜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기술의 혜택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